모두들 터라입니다. 점프툰 이 1회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점프툰에서 점프툰이 뭐냐면 슈에이샤에서 주관점 소년 점프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점프입니다. 네. 원나블 이후에 체인소맨부터 스파이 패밀리 이런 히트작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일본의 출판 만화계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점프. 네. 이 여기서 웹툰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그렇습니다. 이 웹툰을 하겠다고 말한 플랫폼이 점프툰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실리기 위한 1회 공모전이 열린 겁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 발표됐는데요. 여기에 심사위원회 레드세븐의 이현석 대표님이 맡으셨다고. 네. 매주 저희 웹툰스쿨 라이브에서 N화로 도네를 해주시는 바로 그분이세요. 오늘은 안 오셨나 보다. 아, 일단 요구할 때 안 오셨네. 심사위원회 일단 레드세븐의 이현석 대표님이 나가셨고 네네. 총평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스마트폰은 55억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기다. 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읽기의 표준이 전파된 적은 없었다. 오. 라고 해주셨어요. 저 이거 되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의미심장하고 멋있는 표현이네요. 네. 새로 형식의 웹툰은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만화 형식인데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있고 그만큼 귀한 작품들이 모집된 것을 보고 안도했다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일본만 해도 우리랑 읽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어딘가 그 아랍어였나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같은 종이에 쓰는 거여도. 근데 스마트폰으로 보는 건 어쨌든 세로로 스크롤 따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읽기의 표준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형식의 실험적인 작품들이 제출됐다. 그리고 스마트폰 규격이라는 한계를 원동력으로 신청한 많은 작가에게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만화의 가장 강력한 힘은 자유고 양면 페이지의 자유도를 스마트폰으로 확장하는 과정에 지금 우리는 서 있다라고 소감을 전하셨습니다. 그거를 점프, 네. 출판 만화계의 한가운데 있는 점프에서 만든 네. 점프툰에서 말씀하셨다는 게 되게 의미 있는 겁니다. 이게 소년 점프에 실렸어요. 네. 주간 소년 점프에. 그것도 네. 멋있다. 그러니까요. 그렇네. 네. 그리고 이 대상 상금은 100만 원이었는데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한 90만 원 정도 되겠죠, 지금? 네. 점점 이제 실시간으로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어서. 네네네. 밀리언 모자라는 작품이 선정됐는데 밀리언 모자? 네. 이 작품은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그림의 크기, 템포, 색채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맞아, 모자가 우리 모자가 아니구나. 네. 그 모자입니다. 모자라는 이 소리 나는 그들은 모자. 네. 그래서 그 아사다 타카노리 편집장이라는 분이 네. 세로로 읽기 쉽고 문법에 완성되어 있다. 이대로 연재해도 매력적인 이야기가 연재될 수 있다는 기대를 얻었다라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이 아사다 타카노리라는 분이 누구냐? 네. 원피스를 키워낸 분입니다. 그 담당자시군요. 네. 그분이 봐도 재밌더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나 개인적으로 보고 싶다. 밀리언 모자. 세로 가독성 어떤가 괜히 보고 싶네. 호승심이 생기네 괜히. 어디까지 안 남아 볼까? 볼까? 겁나 재밌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진심펀치 맞고 막. 진심펀치 맞고 조심해야지. 네. 대상 작품은 이 작품은 점프툰 연재가 확정됐고요. 네네네. 소년 점프 플랫서에도 먼저 우선 게재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점프툰 런칭될 때 그렇습니다. 완전 웹툰 버전으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음흠. 그리고 준우승, 준대상. 얘는 마야 작가의 좀비복서라는 작품이 선정됐는데 좀비복서 상금 50만엔 네. 시네마틱 카메라 워크를 훌륭하게 활용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영화적 연출인 거죠. 사실 그 웹툰 세로 스크롤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상의 어법을 되게 많이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게 세로 스크롤에 있잖아요. 특징이 그렇죠.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준대상인데 이 작품은 카남 작가의 205라는 작품이에요. 네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스크롤 이어야만 되는 작품이에요. 보셨어요? 네, 그 짤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봤는데 네네네. 주인공 키가 205cm예요. 아, 1cm입니다. 그리고 아, 그러니까 머리 위에서부터 쭉 스크롤이 내려가는. 아, 그걸 살렸어요. 재밌네. 네, 그래서 이현석 대표님께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세로 스크롤을 활용해서 큰 키를 가진 캐릭터가 살아났다. 높은 기본기를 갖춘 작품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형태를 염두에 두고 짜는 어떤 작품들이. 네. 초기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실험해 보기 위해서 그런 맥락의 작품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일본이 엄청난 경쟁 우리의 경쟁 상대고 전력을 다해서 웹툰에 집중하고 있고 뭐 이러냐 아닙니다. 이제 웹툰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에 가깝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현석 대표님께서는 말씀하신 게 일본 웹툰의 미래를 먼저 확인해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주셨고요. 일본 웹툰이 가진 가능성을 확인했다 정도로. 네. 네. 총평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처음 웹툰이 나왔을 때 기존의 출판 만화 시장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에 출판 만화 선배 형 누나들이 그 정도로만 뭐라 한 거예요. 제가 처음 했을 때 뭐라 했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를 뭐라 했고 네. 뭐라 할 수밖에 없었고 네. 뭐라 할 이유가 타당했어요. 네. 그래서 뭐라 하신 부분들을 잘 조심해서 좋게 만든 게 지금이에요. 근데 일본은 그 뭐라 하는 분들이 존나 센 분들이잖아요. 진짜 원피스 분들. 막 이런 분들이잖아요. 네. 약간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래를 보는 느낌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양상으로 일본에서 에세로스크롤 만화가 발전할지 너무 궁금하고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아카이누 같은 분들이 와가지고 막 한대 그게 말아야 이러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센 분들이 있기 때문에 슈에이샤가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슈에이샤가 했다. 왜 슈에이샤가 중요하냐? 네네. 일본에서 망가라는 이 총알을 봤을 때, 총체적인 걸 봤을 때 음흠. 가장 큰 부분, 심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언제나 슈에이샤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적어도 1980년 이후로는 항상 슈에이샤였어요. 맞아요. 네. 일본에서도 웹툰이나 워딩을 쓰나요? 뭐 섞여 있습니다. 세로스크롤 만화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리고 웹코믹이라는 말도 쓰고요. 또 뭐 있죠? 스마툰. 스마툰. 네. 그러니까 아직 웹툰이라는 말 자체는 또 쓰기는 쓰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완전히 일원화되어 있는 용어는 아닌 것 네. 같아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네이버 웹툰의 서비스 자체가 웹툰이기 때문에 웹툰이라는 게 아예 그 브랜드화가 됐죠. 됐기 때문에 아마 네이버 웹툰을 떠올리게 돼서 웹툰이라는 워딩을 좀 피하는 것 같다. 일부러 그러는 게 좀 있습니다. 네. 마음속으로는 뭐 약간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이 공개될 점프툰이 네. 되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될지. 점프툰 1회 공모전 수상작 심사위원회 이현석 대표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고생하셨습니다, 대표님.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정말로 그 주간 소년 점프에 실려 있는 거예요 이름이. 약간 뜨거워지더라. 일본에 이번에 수상하신 두 분이 모두 한국 분이라고요? 역시. 그러니까 아직은 이 뭐 스크롤에서 하는 것에 좀 익숙한 것이 아무래도 한국 작가들이다 보니. 그렇지 뭐, 않았을까?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한 몇십 년 전에 네. 제 1회 단풍나무배 캐나다 태권도 대회. 그럼 그렇죠. 이제 우승 주는 한국인 이런 거죠. 그렇죠. 교민이 하고 우승하고. 너 김씨야 일단 우승 후보구나. 김일최 우승 후보다 일단. 그런 느낌. 뭐 발은 그런, 좀 애매하다. 파크힐 쓰셔서.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아직은 그럴 수 있다. 아직은 그렇다. 네. 그랬군요. 그래도 궁금합니다.